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모처럼 날씨가 햇빛이 쨍합니다. 아, 몸빛이 조금 뿌예 보여도 봄날은 봄날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 요 한입 세이지 얼굴 좀 보세요. 제가 지난 겨울 들어가기 전에 한 줄기 이렇게 삽목해서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여기 밑에 보이죠? 컵에다 꽂아서 겨울 내에 베란다에서 키웠는데요. 보람있게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새 한 상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이지, 체리 세이지, 한입 세이지 이런 데 이런 빨갛게 베란다 안에서 길게 목을 빼고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과 함께 봅니다. 아이고, 햇살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 다육이들도 블루 서프라이즈 그 햇살 잘 받는 자리에 저희들이 남양이라 조금 여름 되면 햇빛이 덜 들어요. 그래서 요 창가 쪽까지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햇빛 받는 모습 보면서 잠깐 또 눈맞춤하고 또 바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저기 산에 보면 삼벚꽃이 하얗게 폈어요. 한번 당겨볼까요? 약간 뽀얗게 군데군데 보이죠? 삼벚꽃이 피고 있답니다. 머지않아 벚꽃도 피겠죠? 오늘 햇살 받는 아이들 이렇게 보고 물 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콩분존이에요. 작은 아이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인데요. 요 아이들도 요 엘리자베스라는 아이인데 충분히 크는 아이인데 워낙 어린 아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님께 받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꽉 차갑니다. 그리고 또 라인도 피멍도 들어주고 해서 조금 더 자라면 조금 더 큰 분으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제가 좀 조그맣게 키우는 성향이라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레드벨벳이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작은 분에 심어주면 아이들이 웃자라지 않고 좀 단단하게 따글따글하게 그렇게 자라는 경향이 있답니다. 제가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밉다 소리는 안 듣는 것 같아요. 요 제이드 스타금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여기 오늘 보니까 플로리디티가 제가 군생을 선물 받았는데 그 중에 얼굴이 하나 유난히 커서 제가 따로 이렇게 심어줬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옆에 자구가 하나 쏙 귀엽게 나와서 자라고 있네요. 우리 집 홍등이 정말 초록이었는데 이제 햇살 받으면서 색감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초록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요 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정말 작은 분에 있죠. 얘들 다 콩분입니다. 콩분. 저 진짜 콩분 보여드릴까요? 콩분 중에 콩분. 요 보세요. 골드 젤리랍니다. 이거 그래도 얘가 골드 젤리예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고요. 그 뒤에 콩분 너무 귀여운 콩분이에요. 요 아이는 레드 에본이에요. 요렇게 작은 콩분이랍니다. 겨울에 정말 쪼그라니 힘을 못 쓰던 홍조가 요즘 들어서 얼굴에 또 윤기를 좀 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애기 비치우리도 좀 보실래요? 가지 부러져서 어린 가지 두 개 이렇게 심어놨더니 너무 귀염합니다.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귀엽답니다. 다 작은 콩분 있죠. 거기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꽃핀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또 다육이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네요. 신동꽃 너무 예쁘게 지금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건 뷰티나 이런 신동이나 이런 꽃들이 피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우리 다육맘들이 지칠 때쯤에 꽃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랍니다. 입장 자체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꽃이 예뻐서 여러분들 많이들 좋아하시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도데스, 아도데스 꽃 보셨습니까? 이렇게 사랑스럽게 피고 있습니다. 이제 알사탕처럼 이렇게 여름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속에 입장이 이렇게 오므라들죠. 나중에는 완전히 알사탕처럼 그렇게 오므라들고 여름잠을 잔답니다. 아도데스 꽃이 이렇게 노랗게 사랑스럽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섬꽃이 피고 있는데요. 아직도 활짝 펴주지 않고 뽀송뽀송한 이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댄섬을 두 개 키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니까 나름대로 예쁘죠. 그리고 창들 중에도 꽃들이 좀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꽃대가 워낙 탐스러워서 제가 이 꽃대는 자르지 않고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종 복랑금도 너무 예쁘게 창가에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가 제일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분갈이 해준 흑동이나물꽃도 노랗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몸살 없이 잘 자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산앵처, 너무 꽃이 정말 앙증맞고 사랑스러워요. 제 엄지손톱만 해요. 꽃이 작고 야무지게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보 맘들에게 골든 애니버셜이 제가 왕추천 드렸어요. 제가 삽목이 꽃집에서 사다가 꽃을 초겨울에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영 정리를 싹 해서 지금 매목대로 삽목할 건 하고 했는데 또 이제 꽃대가 올리면서 꽃잎에 이렇게 라인 좀 보세요. 예쁘죠? 색감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답니다. 그리고 백리향이랑 더부살이 하고 있는 우리 칼란디바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꽃이 어쩜 오동통할까요? 그죠? 여기 이렇게 또 꽃대를 올리고 있답니다. 아이고, 벌레 잡이 재밌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이거 보세요. 제 손하고 비교되면 얼마나 꽃볼이 큰지 이해가 가시겠죠. 언제쯤 진짜 시간이 꽃 핀 지가 엄청 오래 갔는데 정말 꽃이 오래 가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이렇게 꽃볼을 몇 개나 올리면서도 이렇게 밑에 또 새로 피어가는 이 꽃들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이 아이는 정말 순둥하면서도 꽃이 예쁘고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장해 드리는 그런 아이 제라늄입니다. 꽃볼을 6개나 올려주고 있고요. 이 꽃을 밑에서 계속 이렇게 피어가면서 오래 있어주니까 지지 않고 요 이종입니다. 하얀 꽃이랑 지금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예, 보이죠? 밑에 물 말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 꽃이 끝까지 밑에 있는 꽃송이가 마르지 않고 끝까지 펴준답니다. 여기 보세요. 밑에 완전히 꽃 안 핀 아이들이 없죠. 여기 밑에 약간 뽕긋이 피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피면서 완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다 피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꽃 필 때는 물을 넉넉히 아주 아끼지 마시고 위턱도 마르지 않게 저는 날마다 물을 챙겨주거든요. 해야지만 꽃을 끝까지 볼 수 있답니다. 레드 판도라 이 아이도 제가 이제 수영도 잡아주고 분갈이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네, 정말 일하고 또 여러가지 일들 보려니까 또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요즘 이 제니가 정말 최강의 수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봐도 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얼마나 예쁜지 제 하트가 제 눈에서 하트가 그냥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벨 핑크. 요즘 또 꽃이 활짝 펴주고 있어서 꽃바구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부지런히 주세요. 꽃 필 때. 캔디 플라워.
색감이 어쩜 이리 이쁠까요? 삽목동이라서 충분히 저에게 행복감을 주는 아이입니다. 색감도 어쩜 이리 이쁜지요?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여전히 화사하니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꽃대 이런 거 얻는 이렇게 질잖아요. 그러면 꽃대 꽃목까지 이렇게 목대까지 이렇게 똑 잘라주세요. 이거 질깁니다. 가위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그래야지만 다른 꽃대들 힘 받아서 열심히 올라와 준답니다. 그리고 물도 부지런히 주세요. 이 아이가 견조에 강한 아이인데요. 꽃 필 때는 물을 부지런히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디루나, 아 꽃이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산모기가 꽃 피워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이비 제라늄도 꽃불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꽃불 엄청 많이 달았죠? 흑진주가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물을 못 줬더니 약간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또 저명관수로 엉덩이를 푹 담궈줬답니다. 꽃 필 때 물 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모르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성장세가 좋고 입장도 아주 씩씩하게 잘 올라와져서 제가 햇살 속으로 내놨답니다. 밀레니엄 벨 보라레를 또 안 보여주고 갈 수가 없죠. 점점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오늘 햇살 좋은 날 우리 다육이들 꽃들 또 예쁘게 꽃 피고 예쁘게 변신해가는 모습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이제는 또 바쁜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